A 회사는 25개의 대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 대리점의 전년도 매출 실적이 배열 A25E, 25행의 또, 두 개의 열을 가진 그런 이제 2차원 배열에 이제 짝으로 보관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실적에 따라서 대리점의 석차를 구해서 대리점의 이름과 함께 출력한 알고리즘을 제시하라 그랬고요. 대리점 I에 관해서 AI1, AI2가 있는데 AI1은 대리점 이름을 나타내고 AI2는 전년도 매출 실적을 나타낸다. 그리고 조건이 하나 있네요. 매출 실적이 같은 대리점들은 동등한 석차로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석차를 구하는 알고리즘이죠. 이 석차를 구하는 알고리즘 동점을 어떻게 처리냐에 따라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동점을 인정하는 그런 석차를 구하는 방식하고 동점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석차를 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 그 부분을 먼저 볼까요? 자, 동점에 대해서 석차를 매길 때 동점을 인정하지 않는 방식. 이거는 상위에서 본인이 몇 등인지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위에서부터 내가 몇 등인가를 계산하는 거고요. 동점을 인정하는 방식은 하위에서 내가 몇 등인가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죠. 점수가 70, 10, 40, 70,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0이 가장 높은 점수죠. 그러면서 점수가 두 개가 있습니다. 만약에 동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동점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방식에서는 이 70, 70이 다 1등, 1등이 됩니다. 1등, 1등. 그리고 1등이 두 개니까 50점이 2등이 아니라 3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낮은 게 4등, 5등. 자, 이건 동점을 인정하지 않고, 동점이 있더라도 자기가 높은 거면 그냥, 석차를 높게 주는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상위에서 몇 등인지를 따지는 거고요. 자, 동점을 인정하는 그런 방법에서는, 자, 1등에 70점이 가장 높은 점수지만 동점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둘다 2등, 2등으로 쳐주는 거죠. 2등, 2등. 2등, 2등. 그리고 나서 2등이 두 개니까 50점은 3등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등, 5등. 이거는 이제 밑에서부터 내가 몇 등인가를 이제 따져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방식이 있기 때문에, 자, 이거에 의해서 보면, 매출 실적이 같은 대리점을 동등한 석차로 인정하도록 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석차에 관해서 25개 대리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석차의 초기값은 일단 모두 0으로 잡습니다. 0이란 이야기는 0등이란 이야기죠. 뭐 1로 잡을 수도 있고 0으로 잡을 수도 있는데 이제 뒤에 무엇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0으로 잡을지 1로 잡을지 결정하게 되면 됩니다. 대리점의 매출 실적에 대해서 자신을 포함한 전체 대리점의 매출 실적과 비교하여 자신의 것과 같거나 자신의 것보다 클 때마다 석차를 하나씩 떨어뜨립니다. 자, 자신의 것과 같거나 자신의 것보다 클 때마다 석차를 하나씩 떨어뜨린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거는 동점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이제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 반복 구조를 사용하고요. 25개 대리점까지 이제 모두 반복을 해서 이렇게 석차를 구하기 때문에 25개의 대리점에 관해서 석차를 비교하는 것은 중복된 이제 반복 구조죠. 중첩된 반복 구조. 반복 구조 안에 반복 구조가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반복이 다 끝나게 될 때쯤에서 대리점 이름과 석차를 출력하면 됩니다. 순서도를 볼까요? 자, A25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차원 배열이죠. 1차원 인덱스는 1부터 25까지 25개 대리점을 상징하고요. 그다음에 2차원 인덱스는 1부터 2까지. 1은 대리점 이름, 2는 전년도 매출 실적 이렇게 잡혀 있죠. R25는 25개 대리점의 랭킹입니다. 석차를 나타내죠. 그다음에 IJ는 이제 배열 변수에서 이제 행과 열을 구분하기 위한 이제 그런 변수입니다. 자, 석차를 구하는 알고리즘인데 보시겠습니다. A25E, R25 이제 준비 기호를 통해서 사용할 변수들을 선언했죠. 자, 앞부분에 반복하면서 뭐가 있냐면 초기값을 정하는 게 있습니다. I는 1부터 25까지, R, I는 0.
25개의 대리점에 석차를 전부 0값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왜 0값으로 세팅을 했냐면, 이제 자기 자신으로 비교할 때, 같거나, 같은 경우죠. 같은 경우도, 본인에 있어서는 이제 석차를 하나씩 떨어뜨리는 걸로, 했기 때문에, 다른 거와 비교했을 때, 같거나, 다른 게 크면 자기 석차를 떨어뜨리는 형태로 비교했기 때문에 0을 잡았습니다. 그래야 이제 자기 자신으로 비교할 때 그게 아무리 가장 큰 값이라고 해도 1등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R, I는 전부 0을 잡았고요. 자, I는 1부터 25, 그 안에 반복해서 J가 2부터 25가 잡혀 있습니다. 자, I가 1부터 25 볼까요? A, I2가 A, J2. 자, 첫 번째 대리점을 나머지 대리점들과 비교하죠. 매출액을. 그럴 때 자기 자신과 비교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왜냐면 1부터 25, 1부터 25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첫 번째 대리점의 매출액을 첫 번째 대리점부터 25번째 대리점까지 비교를 하죠. 그러면 최소한 자기와 같은 게 있겠죠. 왜냐면 자기 자신이니까. 그래서 앞에 랭킹을 0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같거나 뒤에 게 크면 랭킹이 하나씩 증가하죠. 그 이야기 뭡니까? 석차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R, I는 R, I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해서 25개와 비교하고 마지막에 25개 대리점과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 보면 25개의 석차를 써야 되기 때문에 25개의 대리점 비교할 때 그 끝단에 A, I, 1 대리점 이름이죠. 그 다음에 R, I 랭킹이죠. 석차를 출력하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동점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할까? 앞에 경우는 이제 동점을 인정한 케이스고요. 동점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동점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는 자기 자신보다 큰 경우만 석차를 떨어뜨리면 됩니다. 그렇죠? 동점을 인정할 경우는 자기 자신과 같거나 큰 경우에 떨어뜨리고요. 동점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는 자기보다 점수가 큰 경우에만 석차를 떨어뜨립니다. 따라서 AI2가 AJ2와 비교할 때 앞에서는 적거나 클 때 그러니까 AI2가 AJ2보다 적거나 같을 때 동점일 때도 석차를 떨어뜨렸는데 이 경우는 이제 같을 때를 빼는 거죠. 대신에 그 초기값이 이 RI의 초기값이 앞에는 0으로 되어 있죠. 이 경우는 1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면 모든 값들이 다 자기보다 크지 않아요. 크지 않으면 석차는 안 바뀌죠. 안 바뀐다는 이야기는 자기가 1등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RI가 1로 초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점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 플로우 차트를 보면 다 똑같고요. 일단 25개의 대리점의 석차를 다 1로 세팅합니다. 그리고 나서 25개 대리점에 대해서 나머지 25개 자기를 포함한 25개 비교할 때 매출액이 나머지 것들이 클 때에만 같은 경우는 안 해주죠. 클 때에만 랭킹 값을 하나 증가시켜서 석차를 떨어뜨리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동점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고요. 동점을 인정하는 경우는 앞에 있었죠. 앞에가 0이고 여기에 이제 같거나 작다 일 때죠. 밑에서 이제 그 대리점 이름하고 등수를 쓰는 거, 석차를 쓰는 것은 동일합니다.